전국에 계신 핸드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삼과 사과로 유명한 도시 영주에서 펼쳐집니다. 2013 핸드볼 코리아 전국 중고 핸드볼 대회 드디어 대망의 결승전 경기만이 남았습니다. 그 첫 번째 결승 경기 여자 중등부 양덕여중과 삼청여중과 양덕여중의 경기를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계 진행은 캐스터 현준영, 해설위원인 홍정호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제 2013을 마무리하는 대회인 만큼 두 학교 모두 남다른 각오로 이제 경기에 임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삼청여자중학교와 양덕여중 모두 힘들게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삼청여자중학교의 선수들 명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민지, 박은지, 박수지, 최진희, 최진아, 김지현, 김한울, 김소연, 조은정, 박소연, 김다연 선수입니다. 양덕여중 선수들입니다. 노희경, 전시은, 윤예진, 이현주, 정진희, 최윤희, 박지원, 김소라, 이가영, 정예영 선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제 양팀 선수들 모두 경기장에 나와서 이제 경기 시작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 조금 전 화면에 양덕여중의 12번 정진희 선수가 비춰졌는데요. 지금 2학년 선수예요. 네. 지금 신장이 1m74로 상당히 큽니다. 앞으로 네. 장래가 참 촉망되는 그런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또 여기서 선수들이 또 실력이 뛰어나게 출중해서 나중에 실업팀으로 갈 수도 있는 선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아직 중학교에 좀 다니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요. 네. 개인기 아니면 기본기 충실히 배워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아주 많은 그런 선수들이죠.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유니폼의 양덕여중의 공격으로 먼저 전반전 시작되겠습니다. 양덕여중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현주 가운데로 왼쪽으로 줍니다. 다시 가운데. 하지만 파울. 네, 양덕여중의 팀 컬러를 좀 살펴보면요. 네. 11번의 이현주 선수. 또한 19번에 이가연 선수, 20번에 정혜연 선수가 다 2학년이고요. 네. 또한 3학년 선수들도 같이 왔지만은 2학년을 위주로 좀 경기를 풀어 나가겠다라고 어떤 이금미 코치가 얘기를 하더군요. 네. 역시나 지금 시즌 막바지 경기고 또 다음 해를 생각하는 그런 구상들이 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팀 컬러를 많이 짜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양덕여중이 강력한 슈팅을 날려봤지만 키퍼 16번의 김한울 골키퍼가 멋지게 막아냈습니다. 또 삼청여중을 또 살펴보면요. 또 재미난 것이 네. 또 12번의 박수지 선수와 11번의 박은지 선수가 또 자매입니다. 네. 또 한 자매가 있어요. 또 17번의 김소연 선수와 또 77번의 김다연 선수도 자매. 아, 그렇군요. 언니와 동생이 또 함께 한 팀에서 마음을 맞춰가면서 네. 경기를 또 팀을 꾸려나가고 참 재밌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양덕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네, 가운데. 어제는 그 예전에 운동을 했던 선수들의 주니어들이 네. 많이 경기장의 모습을 나타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자매 선수들이 또 경기장에 많이 모습을 나타내네요. 그렇습니다. 슛 막아냈습니다. 다시 삼청여중이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양덕여중과 삼청여중 의외로 준결승을 아주 쉽게 네. 이기고 올라왔어요. 네. 또 양덕여중은 천안여중을 20-9, 또 삼청여중은 경주여중을 21-13 또 손쉽게 또 결승전 진출했기 때문에 네. 또 약간의 체력을 비축해 놓고 오늘 한 번에 다 쏟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찬스를 받았습니다. 네, 득점 좋아요. 성공합니다. 19번의 조은정 선수가 첫 번째 득점을 성공시킵니다. 네, 조은정 선수 아주 좋아하는데요. 네. 오른쪽 윙에서 지금 저렇게 굴러나간 볼을 골키퍼를 끝까지 보고 지금 아주 득점 잘해줬죠. 그렇습니다. 오른쪽 이번에는 네, 양덕여중이 골을 성공시킵니다. 17번의 박지현 선수죠. 네. 네, 양덕여중 왼쪽 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사다리 공격을 오른쪽까지 잘 연결해서 지금 네. 득점 성공시켜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진아가 뒤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김지현 가운데 오른쪽 다시 한번 줄 때 파울입니다.
네, 양정여중 선수들 6-0의 수비 형태에서 좀 변형을 많이 가미하고 있어요. 네. 백 선수들이 중거리 슛을 제대로 던지지 못하게끔 견제 수비를 좀 잘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서로서로 도와주는 도움 수비가 아주 잘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왼쪽 측면으로 연결됐습니다. 다시 가운데로 김소연, 최진아에게 줬습니다. 최진아. 하지만 다시 파울로 끊는 양덕여중. 가운데 연결됐습니다. 뒤쪽 김소연 멍거리 슛 막아냅니다. 네, 수비 손 맞고 볼의 스피드가 많이 떨어졌죠. 네. 빠르게 양덕 공격해 들어갑니다. 아, 네, 하지만 오버스텝이에요. 네, 오버스텝 파울. 다시 삼척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네, 삼척 여중은 오늘 결승전 올라온 게 거의 네. 10년 만이라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양 팀이 조금 네. 다른 것이 또 양덕 여중은 요 근래 몇 년 동안 계속 네. 상위 입상을 꾸준히 해왔던 팀이고 또 양 삼척 여중은 또 10년 만에 또 결승전에 올라온 팀이기 때문에 네. 또 선수들이 갖는 그런 심적 부담도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칭 스태프들도 이런 것을 얼마나 또 선수들의 심리적 부담을 덜어주느냐 네. 오늘 경기에서 그것도 많이 작용을 하겠죠. 그렇습니다. 또 요 근래 또 우리나라 대표팀에서도 또 심리 멘탈 코칭을 또 도입을 해서 네.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 선수 대표 선수들의 그런 심리적 면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아직 어린 중학교 선수들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까지는 못 가지만은 그런 조언들을 또 코칭 스텝이 또 해줘야 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기술적인 면도 주입을 또 선수들에게 시켜줘야 되고 또 심리적인 면도 함께 또 해줘야 되는 그런 다재다능한 우리 선생님들 네, 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오버스텝 파울이 나오면서 다시 한 번 더 삼청여중의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그만큼 코치 선생님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겠죠. 네. 어린 선수들에게 그런 자라나는 데 영향이 크죠. 네, 반대편 연결 잘했습니다만 네, 라인을 밟았군요. 네. 하지만 지금 패스 연결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센터백 김소연 선수의 시야 네. 넓은 패스가 아주 멋졌는데요. 아쉽게 라인을 밟았어요. 그렇지만은 공격 연결 아주 깔끔했죠.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양덕 공격해 들어갑니다. 네. 강력한 슈팅으로 득점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좁은 틈 사이를 주저하지 않고 지금 보시다시피 저렇게 보시죠? 강하게 들어갔던 것이 주요했는데요. 네. 슈팅도 골키퍼 끝까지 보고 왼쪽 상단으로 잘 넣어줬죠? 그렇습니다. 가운데 오른쪽 다시 가운데로 줍니다. 윙 쪽으로 연결됐습니다만 여유치 않습니다. 다시 뒤쪽으로 뺐습니다. 박소연이 가운데로 줍니다. 김지연 먼 거리 슛! 살짝 빗나갔습니다. 지금 워낙에 양덕여중 센터 수비진들의 네. 또 위험해요. 그렇습니다. 지금 파울은 잡아챘기 때문에 2분간 퇴장이 주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7번의 박소연 선수 양덕여중 20번 정혜영 선수가 스피드를 이용한 돌파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좀 파울이 과격했죠. 그렇습니다. 양덕여중 이번에 찬스를 좀 잘 살려서 득점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야겠는데요. 네, 오른쪽 측면 연결됐습니다. 네. 네, 들어갔습니다. 손쉽게 또 1득점 해줍니다. 17번의 박지원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역시 한 명이 부족할 땐 이런 사다리 플레이가 주요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한 명이 적은 삼청여중 공격해 들어갑니다. 가운데 잘 봤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좋아요. 안에 득점 성공하는 삼척. 13번의 최진아 선수죠. 오히려 이제 이렇게 한 명 부족할 때는 선수들이 또 많이 움직여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효과적으로 피벗에게 찬스를 아주 잘 내주고요. 빈 공간을 아주 잘 이용했어요. 네. 지금은 오펜스 파울. 네, 조금은 욕심이 과했죠. 네, 이렇게 되면 삼척이 정말 수비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척은 또 어저께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수비력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끈끈한 네. 그런 수비력을 바탕으로 어제 경주 여중을 네. 큰 점수차로 이기고 결승에 진출을 했는데요. 네. 오늘 이정현 코치가 얘기하기를 10년 만에 결승전으로 올라와서 네. 선수들이 많이 떨릴 것 같다. 아, 네. 그렇지만 부담 없이 오늘
최선을 다해서 재밌게 경기 한번 해보자라고 선수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아, 또 때렸는데요. 아, 네, 지금 잘했습니다. 아, 지금은 스탠딩 슛 다음에 그 연결 동작이 아주 매끄러웠는데 맞아요. 네. 볼을 좀 잡았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남는데요. 그렇습니다. 뒤쪽에서 오른쪽으로 줍니다. 다시 가운데 김소연. 가운데 뒤로 크게 뺍니다. 하지만 그 전에 파울. 역시 결승전 경기인 만큼 선수들이 부담감을 좀 덜 갖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퇴장당했던 선수는 들어왔습니다. 아, 먼 좋아요. 거리에서 들어갑니다. 네. 아, 패시브 사인이 올라와서 지금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네. 김소연 선수 과감한 스탠드 슛 아주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네. 수비 사이로 지금 슛을 때렸기 때문에 골키퍼 시야가 완전히 가렸었거든요. 네, 뒤쪽으로 뺐습니다. 양덕. 반대편으로 길게 잘 봤습니다. 오른쪽 잘 봤죠. 그대로 들어갑니다. 네. 17번의 박지원 선수. 지금 계속해서 양덕 여중은요. 왼쪽에서 공격이 일어나면서 오른쪽으로의 네. 연결이 아주 매끄럽거든요. 네. 또 박지원 선수도 침착하게 또 득점을 한 점 한 점 잘 쌓아주고 있고요. 오늘 박지원 선수가 몸이 가벼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운데 아, 잘 봤습니다. 네, 들어갑니다. 좋아요. 19번의 조은정 선수 지금은 아, 수비수가 많이 나온 뒷공간을 아주 잘 이용을 했어요. 네. 좀 보세요. 수비수들이 앞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미리 볼 받기 전에 공간을 활용하는 아 저런 공격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팀 하나하나씩 주고받으면서 4대 4가 됐습니다. 파울. 가운데 안쪽으로 더 줄 때 밀었다는 심판의 파울. 네, 19번의 조은정 선수 지금 발빠르게 양쪽을 잘 받쳐줘가면서 수비를 네. 해주고 있죠. 이제 삼청여중이 역전 찬스를 잡습니다. 오늘 삼청여중에서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과 네. 또 여러 선생님들이 또 와서 아, 네. 아, 지금도 네. 지금도 굉장히 좋은 패스가 들어갔는데 그렇습니다. 네, 키퍼 선방 걸렸습니다. 네, 정진희 선수가 또 큰 아, 긴 다리와 팔을 이용해서 좀 막아 줬는데요. 그렇습니다. 아. 지금 이현주 선수가 슈팅은 성공하긴 했지만 그전에 먼저 오버스텝 네, 오버스텝이 먼저 나왔습니다. 또 삼청 여중에서는 또 학교 교장 선생님과 또 여러 선생님들이 와서 네. 또 10여 년 만에 또 결승전에 올라온 삼청 여중 또 학생들을 또 응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또 그 사실 아셨어요? 그리고 국가대표팀의 이은비 선수, 심혜인 네. 선수, 삼청 여중 출신 언니들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럼 또 여기서 또 이제 나중에 국가대표가 나올 수 있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멍돌이 들어갑니다. 네. 15번의 김지현 선수 과감한 점프 중거리 슛 아주 좋았죠? 네. 네. 먼 거리 슛 막혔습니다. 다시 양덕 공격해 들어갑니다. 가운데 이가연 이현주에게 다시 이가연 반대편 잘 봤습니다. 하지만 키퍼 선방. 네, 16번의 김하늘 선수 미리 움직이지 않고 네. 각을 좁혀가면서 윙슛을 막았던 것이 주요했어요. 네. 공격해 들어가는 삼척 파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삼청 여중은요 많이 6 제로에서 앞으로 많이 튀어나오는 수비들 뒷공간을 양 윙 선수들이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잘 되는 것은요 계속해서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가운데 오른쪽 아 멋있게 제껴놓고 슛 네, 하지만 걸렸습니다만 다시 잡고 슛 막아냅니다. 네. 네.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하지만 파울. 지금은 12번의 정진희 선수가 두 번의 연이은 네. 나이스 세이빙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차근히 공격해가는 양덕
이현주가 오른쪽 공을 놓쳤습니다. 아, 네, 네. 또 발에 맞았네요. 양동여중이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줬습니다. 지금의 공격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에 공격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또 삼청여중의 이정영 코치 선수들에게 아마도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요. 직접 개인기 7m 들어오더냅니다. 27번의 박승현 선수 네. 잠깐 주춤은 했었는데요. 힘을 바탕으로 끌고 들어갔던 것이 아주 주했죠. 그렇습니다. 네, 1대1 돌파 아주 좋았어요. 17번의 김소연 선수가 7m 들어 던지겠습니다. 김소연. 김소연 네. 들어갑니다. 김소연 선수가 정확하게 7m 들어 성공했습니다. 지금은 잠시 경기가 중단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어떤 상황인지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아 지금 코트가 좀 미끄러워서 잠시 코트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닥에 물이 네. 떨어졌던 것 같아요. 선수들이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먹거나 했을 때 네. 바닥에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간혹 있거든요. 네. 또 저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선수들의 부상과 또 연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잘못해서 물이 고여있는 곳을 밟았을 경우에는 바로 미끄러지기 때문에요. 네. 저런 거는 항상 체크를 해줘야죠. 그렇죠. 다시 경기 재개됐습니다. 양동여준 공격해 들어갑니다. 두 점 뒤지고 있습니다. 가운데 이현주 직접 슈팅 들어갑니다. 네, 이현주 선수 이번에는 실수 없이 또 득점 성공해줬어요. 네. 좋아요. 이현주 선수의 오늘 두 번째 골 키퍼에 발맞고 들어갔습니다. 네, 양동여중 선수도 지금 수비 시스템을 좀 바꿔서 전진 수비로 지금 네. 수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연 다시 가운데 파울입니다. 네, 양동여중 선수도 기다리지 않고 먼저 공격적으로 지금 수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김지현이 뒤쪽으로 박소연 다시 김소연에게 김지현 왼쪽 열렸죠. 비었죠. 하지만 패스가 부족했습니다. 좀 안 좋았어요. 네. 속공 빠르죠. 빠르게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현주 직접 슈팅 네,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분간 퇴장이 주어집니다. 네, 1석 2조의 공격을 지금 성공을 했는데요. 네. 직전도 하고 2분 퇴장도 유도를 하고 네. 과감한 저런 스피디한 공격이 아주 주했죠. 그렇습니다. 지금은 13번의 최진아 선수가 선수를 옆을 밀면서 2분간 퇴장을 당하게 됐습니다. 김지현 왼쪽 다시 삼청여중의 공격 김소연이 박소연에게 다시 김소연 김지현 먼 거리 슛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중거리 슛이요. 한 번은 오른쪽 상단으로 한 번은 왼쪽 하단으로 코스가 아주 좋아요. 지금도 네. 10m에서 내리찍는 슛 아주 멋졌어요. 그렇습니다. 한 명 많은 양덕의 공격 직접 슈팅 들어갑니다. 11번의 이현주 선수죠. 네, 오늘 이현주 선수와 박주원 선수가 두 선수가 모두 득점에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현주 선수 계속해서 오른쪽 바깥쪽을 돌파하면서 슛을 아주 많이 성공을 시켜주고 있거든요. 네. 다시 공격해 들어간 삼척 아직까지 한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김지현 가운데 오른쪽 잘 봤습니다만 슈팅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직접 돌파 후 득점 성공합니다. 네, 저런 좁은 네. 공간을 어떻게 파고 들었을까 하고 좀 의아한데요. 네. 27번의 박소연 선수 센스 만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민망할 정도로 네, 저는 여기서 막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본인이 그렇죠. 직접 뚫었습니다. 한 명이 부족한 삼척이 오히려 앞서고 있습니다. 양덕 공격해 들어갑니다. 오른쪽 이제 막아냈습니다.
다시 가운데 직접 슈팅. 하지만 네, 키퍼 정면입니다. 선방이죠. 16번 김한울 선수요. 네. 이렇게 되면서 또 퇴장당했던 선수도 들어왔고 삼청여중 달아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습니다. 네, 삼청여중 두 번의 2분 퇴장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 4분 동안에 주눅들지 않고 네. 오히려 득점을 계속해서 한 결과 지금 한 점차 리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삼청여중 선수도 오늘 투지 아주 대단합니다. 지금까지의 모습으로 봤을 때는 10년 만에 올라온 것 같진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직접 슈팅. 하지만 네, 오펜스 파울. 네, 레프리 타임이죠. 네. 양쪽 심판들의 사인이 좀 맞지 않았어요. 아, 오펜스 파울 이전에 지금 네. 파울이 네, 먼저 인정이, 먼저 인정이 됐습니다. 지금 다시 삼청여중의 공격권이죠. 네. 김지현 가운데. 박소연 다시 김지현 가운데로 줍니다. 열렸죠. 잘 봤습니다. 네, 하지만 키퍼 정면 선방이에요. 아 리바운드 파울입니다. 네, 그 전에 파울 네. 때문에 다시 삼청여중 공격권입니다. 하지만 지금 박소연 선수의 리바운드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리를 아주 잘 잡았어요. 네. 지금은 코칭 스텝에서 약간의 네. 항의를 하는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네. 다시 삼청여중의 공격입니다. 한 점 앞서고 있는 삼척 가운데 김지현 파울. 정수현 김소연, 김소연이 김지현에게 다시 김소연 파울입니다. 김소연 뒤쪽으로 뺍니다. 아, 하지만 아, 공을 못 잡았습니다. 패시브, 네 패시브. 네. 오버타임이죠. 공격해 들어가는 양덕 왼쪽. 하지만 공 다시 잡아냈습니다. 다시 천천히 공을 돌리고 있는 지공 플레이를 하는 양덕입니다. 공격해 들어갑니다. 직접 슈팅 하지만 막혔습니다만 파울입니다. 네, 11번의 이현주 선수 오른손 사용하는 선수인 줄 알았는데 또 네. 왼손으로도 슛이 가능하네요. 뒤쪽 다시 파울입니다. 지금 가운데는 공간이 너무 좁죠. 네. 이가연 정예영 다시 이가연에게 이현주 오른쪽 하지만 슛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가운데 이가연. 이가연. 네, 턴오버예요. 오버스텝이죠. 드리블 치고 나서의 스텝이 너무 길었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지금 턴오버가 일어났습니다. 삼청여중 전반 초반에 수비수가 많이 나왔을 때 양쪽 윙들의 공간 활용 아주 좋았는데요. 네. 지금 수비 형태가 변하고 나서 좀 계속해서 가운데로 공격이 많이 몰리는 상황이거든요. 네. 지금도 3-2-1의 수비 형태에서의 뒷공간 활용이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윙 선수들이 조금 활용을 해줬으면 하는 좀 아쉬운 점이 남고 있습니다. 네. 다시 가운데 파울입니다. 오른쪽. 오른쪽 직접 슈팅 맞고 나왔습니다. 다시 공을 잡는 네. 7번의 최민지 선수. 그러면서 다시 삼척 키퍼가 막아냅니다. 지금 밀리면서 슛이 조금 위력이 떨어졌어요. 네. 지금 계속 리바운드를 삼척이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덕 여중 선수들도 수비 리바운드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막혔습니다. 정진이 골키퍼가 잘 막아냈습니다. 역시 신장이 큰 정진이 선수가 앞으로 네. 많이 나오면서 공격적인 키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척 여중의 19번 조은정 선수가 슛 때리기가 많이 불편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8-7의 스코어가
변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양덕여중의 공격이 이어지겠습니다. 이가연, 이현주 오른쪽 직접 이현주가 돌파해 나갈 때 파울입니다. 파울이죠. 네. 지금 19번에 조은정 선수가 양쪽 백들의 공격을 했을 경우 도움 수비를 아주 잘해주고 있는데요. 네, 네. 지금은 9번의 윤예진 선수가 득점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네, 양쪽 팀의 득점 소강 상태를 네. 또 양덕여 중에 9번 윤예진 선수가 깨버리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삼척여중이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리드를 해 나갔던 삼청여중이었는데요. 네. 아, 지금은 다시 리드를 빼앗겨서 또 이정현 코치가 또 타임아웃을 잡았죠. 네. 또 재미있게 보는 지금은 전광판이 아, 네, 잘못 나온 것 같죠. 아까 8대 7이었는데 네, 전광판에서 지금 9대 8로 나오고 있는 바람에 네, 지금 잠시 전광판도 수정이 되는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는 네, 8대 8이 맞는 걸로 네, 8대 8이 맞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척 여중 입장에서는 지금의 작전 타임이 어떻게 보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계속해서 득점을 하지 못하는 시간이 좀 길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한 타임 끊어주고 나서 선수들에게 다시 또 새로운 전략, 전술을 또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지금 전광판의 작동이 지금 되고 있지 않다라고 네, 얘기가 네.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지금 8대 8의 스코어죠. 네. 지금 전광판은 9대 8로 나오고 있지만 점수는 8대 8이 맞습니다. 양팀 동점인 가운데 삼척의 공격 이어지겠습니다. 다시 공격 시작됐습니다. 가운데 파울. 다시 삼척 공격해 들어갑니다. 김지현 다시 파울로 끊어냅니다. 김소연, 김지현에게 다시 파울. 네, 11번의 이현주 선수 찰거머리 수비 아주 잘해주고 있어요. 네. 먼 거리 슛. 아, 너무 멀었죠. 다시 공 잡았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네, 13번의 최진아 선수 아주 센스가 있어요. 네. 점프도 하지 않고 골키퍼가 나오는 것을 보고 살짝 머리로 또 뛰어준 슛 아주 좋았죠. 그렇습니다. 직접 슈팅. 아, 네, 빗나가는군요. 이게 밖으로 나가네요. 완전한 찬스를 또 성공 못 시키는군요. 네. 아쉽습니다. 점수는 9대 8입니다. 삼척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가운데 김지현 다시 파울. 다시 한 번 더 3차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김지현 파울. 네, 효과적으로 지금 파울 잘해줬죠. 네. 다시 뒤로 뺍니다. 패시브주의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파울. 이러면 바로 던지겠죠. 지금 심판이 자리를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김지현 뒤쪽 먼 거리 슛 막혔습니다. 네, 정면이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는 양덕. 양덕 여중 슈팅. 7m 드로우. 지금 20번의 정혜영 선수 두 명의 선수를 제끼면서 보세요. 네. 아, 파워 있는 저런 돌파 아주 좋았습니다. 7m 들어오는 20번의 정예영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정예영, 정예영과 김한울의 대결.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수는 9대9가 됐습니다. 지금 약 1분 정도의 전반전 시간이 남아있는데요. 네. 삼청 여중 이 시간을 충분히 활용해서 득점과 연결을 시켜주고 나서 후반전에 부담이 없게끔 또 경기를 마무리 짓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습니다. 김지현 가운데 다시 파울. 이제 15초 남았습니다. 오른쪽 슛 막혔습니다만 다시 공 잡고 슛. 아~ 다시 막혔습니다. 양덕 이제 5초 남았습니다. 원거리 슛 막혔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아 정말 마지막까지 양팀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반전 네, 12번의 네. 정지희 선수 마지막 집중력 잃지 않고 두 개의 연거푼 노마크 슛 막아내 준 것이 네. 오늘 동점으로 전반전을 마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2013 핸드볼 코리아 전국 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 여자 중등부 결승전 양덕 여중과 삼청 여중 경기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수는 9대9로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후반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작년에 여기도 처음 했고 그리고 지금도 여기 살아왔는데 경기 재밌고 그냥 즐기고 가는 식으로 그냥 여기 대회에서 즐기고 가는 식으로 스포츠 클럽 합격시간에 또 열심히 연습하고 얘네도 심성도 착하고 이 스포츠 클럽 활동을 통해서 애들이 훨씬 더 달라지고 좋았습니다. 10시까지 고생한 우리 선수들이 고맙습니다. 중학고등학교 화이팅! 화이팅!
여기는 다시 영주국립체육센터입니다. 2013 핸드볼 코리아 전국 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 양덕여중과 삼청여중의 결승전 경기 중계해드리고 있습니다. 점수는 9-9로 전반전 양팀 동등하게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전반전 하이라이트 이제 보시겠습니다. 양팀 역시 오늘 결승전 경기인답게 정말 많은 준비를 하고 왔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네. 양 팀의 코칭 스태프들이 분석을 많이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못하게끔 또 만드는 그런 노력들이 또 경기를 보면서 느껴졌었고요. 네. 네. 어저께 또 양덕여중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모두 종료된 후에 또 남아서 연습하는 모습까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런 집중력들이 오늘 경기에서 얼마만큼 또 보여지느냐, 또 그게 결승전에 우승으로 가는 또 포인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전반전 중후반까지는 이제 삼척이 약간 페이스를 밀고 갔습니다. 강력한 수비를 앞세우고 공간 침투와 득점으로 인해서 점수를 좀 벌려놨는데 어느샌가 양덕여중이 점수를 따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바탕에는 11번의 정진희 선수의 연거푼 네. 그런 멋진 세이브도 있었고요. 또한 20번의 정혜영 선수라든지 11번의 이현주 선수의 과감한 그런 미들속공과 돌파 이런 것들이 또 있었죠. 그렇습니다. 양덕여중은 초반에는 박지원 선수를 이용한 윙쪽 플레이를 이용하다가 어느샌가부터 이제 이현주 선수가 직접 돌파 후 득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경기장에는 이제 잠시 뒤에 있어질 남자 중학교 경기죠. 글꽃중학교와 부천 남중 네, 네. 선수들이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 경기 또한 잠시 뒤에 저희가 여중 경기가 끝난 뒤에 중계 계속해 드리겠습니다. 2013 핸드볼 코리아 전국 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 여자 중학교 경기 삼청여중과 양덕여중의 경기 점수는 9-9로 무승부인 채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후반전 경기에서는 선수들이 좀 체력 문제에 대해서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전에 또 잘 안 된 부분을 또 네. 수정을 해서 후반전을 대비를 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덕여중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의 공격이 거의 80% 이상을 또 그런 루트로의 공격 득점을 했었거든요. 네. 또한 삼청여중은 또 양덕여중을 상대로 뒷공간에 또 침투를 해서 또 득점을 한다는 또 그런 네.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양쪽 코칭 스태프들이 그런 부분을 얼마나 더 선수들에게 또 주입을 시키고 또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는 것들을 또 얘기를 많이 해줬을 것 같아요. 네. 양덕여중의 경기 기록을 살펴보시면 전승으로 이제 올라왔습니다. 지금 준결승에서 특히 천안여중에게 20-9로 승리를 했다는 것이 어쩌면 약간 느슨해질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연습하는 거 봤을 땐 그렇지 않을 것 같다라고 또 느껴졌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저께 결승전을 대비해서 네. 그런 훈련을 하는 것을 좀 잠깐 봤는데요. 역시 코칭 스텝의 선수 그런 심리적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삼청여중 역시 4승으로 현재 결승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어저께 경기였죠. 경주여중과의 경기에서 21-13의 승리를 거두면서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특히 어저께 경기에서는 이제 삼청여중이 정말 강력한 수비를 앞세워서 네,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제 후반전이 시작되기 위해 선수들이 모두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삼청여중을 보면서 삼척시청이 생각이 났습니다. 네. 원더풀 삼척 선수들도 굉장히 수비를 바탕으로 한 네, 실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는 황지여중과 삼척여중 또 라이벌의 그런 관계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도내 대회도 또 치러야 되고 그러므로 해서 도 내에서의 그런 경쟁 이런 것들이 또 선수들의 경기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몫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잠시 준비를 하다가 잠깐 무슨 문제가 있어서 경기가 다시 시작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 상황은 나오고 있지 않고요. 네. 잠시 뒤에 다시 경기가 시작되겠습니다. 2013 핸드볼 코리아 전국 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 이제 25분 뒤면 우승팀이 가려지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노란색 유니폼의 삼청여 중의 공격으로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점수는 9-9. 네, 지금 양덕여중에서는 선수 교체가 좀 있었죠. 네. 18번의 김소라 선수, 13번의 최윤희 선수가 후반전에 들어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높이 뜬 상태에서 파울을 범했습니다. 네, 3학년 선수들이죠. 18번의 김소라 선수 신장이 상당히 좋아요. 1m81에 지금 네. 청소년 대표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선수입니다. 네. 포지션이 피벗이에요. 상당히 뭐 피벗으로는 좋은 체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체격 조건이 아주 뛰어나죠. 또 앞으로 이 선수를 잘 가르치고 또 성장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줘서 네. 국가대표로서의 활약을 또 기대하는 것 네. 그것도 또 이 선수들 또 잘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들의 몫이겠죠. 네, 지금 패시브 주입니다. 지금은 삼척 여중이 좀처럼 공격을 풀어내고 있지 못합니다. 삼척 공격해 들어갑니다. 가운데에서 반칙입니다. 계속해서 파울로 경기의 맥을 네. 끊어주고 있는 양덕여중이죠. 지금 오버타임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때려야죠. 아, 하지만 오버타임. 양덕여중이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이가연, 정예영. 턴오버죠. 네, 턴오버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삼척이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양쪽 코칭 스텝, 벤치에 코칭 선생님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네. 양덕여 중에 이금미 코치. 이금미 코치나 또 삼청여 중에 이정현 코치. 제가 대표팀에서 훈련했을 때 같이 네. 훈련을 했던 그런 동료들이에요. 네. 이금미 코치는 현재 청소년 여자 대표 코치를 겸임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정현 코치는 또 2000년도 시드니 올림픽을 또 나갔다 왔고요. 네. 다들 선수 생활, 진짜 화려한 선수 생활을 하면서 네, 지금 네. 어린 선수들 육성에 지금 힘을 쏟고 있는데 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선수들이 나오게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버스텝이죠. 지금 뭐 이런 대단한 코칭 스태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지금 실력이 중학교 실력 이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저희가 보고 있는 건데 네. 그만큼 코칭 스태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3초 공격해 들어갑니다. 박수현. 양팀 아직까지 후반전에 득점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가운데 공격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좀 워낙에 신장이 큰 선수들이 가운데 버티고 있기 때문에 슛을 던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공격해 들어가는 양덕. 다시 공을 잡았습니다. 정예영. 최진아가 다시 정예영에게 가운데를 줍니다. 가운데 큰 키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네. 지금 마지막 파울로 끊었습니다. 지금 김소연 선수 한 손이 잡혀있기 때문에 다른 잡혀있지 않은 한 손으로 캐치를 하려고 했지만 조금 부적이었죠. 다시 공격해 들어가는 양덕. 가운데 오른쪽. 하지만 다시 막혔습니다만 뚫어냅니다. 골대를 맞고 나오는군요. 전반 후반전이 이제 5분이 흘렀는데 아직까지 양팀 득점 없습니다. 박수현 가운데 다시 뒤쪽으로 뺐습니다. 먼 거리 슛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15번의 김지현 선수 가운데로 길게 드라이빙 했 들어오면서 지금 보시죠. 움직임 아주 좋았어요. 네. 네. 9m 밖에서 풀 스윙을 하면서 던진 중거리 슛. 아주 멋졌습니다. 네.
양도 공격해 들어갈 때 파울로 끊어내는 삼척입니다. 정예영 왼쪽 직접 득점 성공합니다. 네, 13번의 최윤희 선수죠. 지금은 1대1 돌파 이후에 슈팅 아주 가볍게 잘해줬어요. 네. 골키퍼를 완전히 보고 먼쪽 오른쪽 상 하단으로 슈팅 잘해줬죠. 그렇습니다. 3척 파울입니다. 뒤쪽으로 뺍니다. 가운데 파울. 박수현 뒤쪽 잘 네, 봤습니다. 멀리 잘 봤어요. 오, 위험해요. 하지만 지금 위험한 수비가 나왔습니다. 지금 11번에 박은지 선수가 점프를 할 때 몸으로 부딪히면서 네,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네. 7번의 박지원 선수가 2분간 퇴장을 당했습니다. 지금 공중에 높이 네. 떠서 지금 착지가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네 괜찮네요. 네, 다행입니다. 다행히 일어났습니다. 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네. 네. 동료 선수들이 가서 또 위로를 해주죠. 그렇습니다. 17번의 김소연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7m 들어오고 김소연 네, 들어갑니다. 좋아요. 김소연 선수. 키 큰 선수가 저렇게 앞에 나와서 7m 들어오고 막을 경우 조금 심리적 부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위쪽을 던질 때 좀 부담스럽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더 자신감 있게 또 코너를 향해서 던진 그 자신감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 부족한 양덕여중이 공격해 들어가겠습니다. 정예영 왼쪽 최윤희 가운데로 다시 정예영 가운데 좋습니다. 하지만 돌진 못했습니다. 다시 공격 주고받고 슛 들어갑니다. 19번이죠. 네. 19번의 조은정 선수 지금 런닝슛 아주 좋았어요. 그 전에 19번의 이가연 선수죠. 네. 네, 슈팅 아주 좋았고요. 그 전에 18번의 김소라 선수의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중간에 공간이 저렇게 많이 생겼던 거거든요. 네. 직접 슛! 빗나갔습니다. 조금 높았죠. 네. 지금 3척이 한 명이 많기 때문에 사다리 플레이를 이용한 공격 루트를 선택했는데 이번에는 슈팅이 빗나갔습니다. 양덕여 중에 한 명 부족하지만 여기서 득점에 성공한다면 오히려 기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뒤쪽 정예영 왼쪽으로 열렸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슈팅. 각도가 많지 않았는데요. 네. 본인이 팔을 밑으로 쭉 뻗으면서 지금 각도를 아주 잘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최윤희 선수의 득점. 네. 점수는 12-11. 한 점 뒤진 3척이 공격해 들어갑니다. 이제 퇴장당했던 17번의 박지원 선수는 다시 들어갔습니다. 가운데 오른쪽 반대편 패스 좋았는데요. 네. 오버스텝이죠. 지금 패스는 상당히 좋았는데 그렇습니다. 아쉽습니다. 정예영 파울입니다. 지금 정예영 선수 붙기 전에 한 템포 빠르게 패스를 해줬으면 더 좋았을 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가운데 잘 봤습니다. 열렸죠. 들어갑니다. 네. 드디어 피벗에게 볼이 들어가네요. 네. 지금 정혜영 선수 또한 센터백 이가연 선수 또 피벗의 김수란 선수 삼각 그런 패스를 이용한 득점 아주 효과적으로 잘 해줬죠. 그렇습니다. 공격해 들어가는 3초 가운데
아, 웬만큼의 공격이 통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편 길게. 하지만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지금 삼청여중은 가운데 18번에 김수라 선수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네. 그 공간 활용을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이 계속 지금 불발로 끝나는데 또 7m 들어오죠. 네, 7m를 얻어냈습니다. 11번의 이현주 선수가 7m를 얻어냈습니다. 본인이 얻어내고 네. 네. 본인이 또 던져 준비를 하네요. 그렇습니다. 이현주 들어갑니다. 네. 가볍게 7m 들어 성공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점수차가 조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양동현의 큰 신장을 이용한 수비를 끊지 네. 못하고 있는데요. 발이 빠른 17번의 김수현 선수 또 스텝업이 아주 1대1 능력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피벗을 한쪽으로 또 보내놓고 넓은 공간에서 또 1대1 돌파를 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지금의 10m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2분간 퇴장을 예, 퇴장이네요. 네. 오늘 삼청여중 양쪽 윙 선수들 네. 지금 떨어질 때 착지할 때 좀 세게 떨어지면서 네 지금 7번의 최민지 선수인가요? 그렇습니다. 양쪽 네. 윙선도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요. 그만큼 몸을 사리지 않고 선수들이 또 경기에 이렇게 가담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최민지 선수. 또 윙 선수들의 또 다칠 위험이 큰 것이요. 네. 또 각도를 최대한 만들어서 슛을 던지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이 있기 때문에 수비수들이 각을 좁히려 다시 왔을 때 네. 그런 부딪힘들이 크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좋아요. 7m 드론 성공했습니다. 김소연 선수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점수 두 점 차. 지금 한 명이 많은 삼청여중 6-0의 또 수비로 바꿨죠. 네, 하지만 네, 19번에 이가연 선수죠. 이가연 선수 과감한 중거리 슛 아주 좋았죠. 네. 네, 보세요. 수비가 나왔는데요. 코스가 워낙 좋았어요. 네. 다시 공격해 들어가는 삼척입니다. 점수는 15-12. 한 명이 많습니다. 김소연 직접 슈팅! 7m 들어 다시 한번 얻어냅니다. 지금 27번의 박소연 선수 좁은 공간 지금 돌파 아주 좋았죠? 네. 지금 돌파가 네. 네. 몸을 사선으로 만들면서 이번에는 네. 영리합니다. 그렇습니다. 김소연 선수 다시 한번 더 7m 들어 성공시켰습니다. 네, 김소연 선수 두 번의 7m 드로우는 위쪽을 향해 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골키퍼를 지능적으로 좀 제끼고 또 다리 사이로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27번의 박소연 선수가 19번의 이가연 선수를 맨투맨 마크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16번의 김한울 선수 노마크 찬스 슛 잘 막아줬죠? 네. 지금 오늘 경기에서 의외로 다섯 명에 한 명이 퇴장당한 팀들이 득점을 네. 또 잘 올려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돌면서 슛 네. 막아냈습니다만 7m 드로우. 여기서 돌아서면서 슈팅할 때 반칙 선언됐습니다. 네, 7번에 최민지 선수가 선수의 푸싱 파울이 있었죠. 네. 7m 들어오는 18번의 김소라 선수가 던지겠습니다. 김소라 선수 정말 키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네. 1m 81cm입니다. 김소라! 막아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얼굴을 맞았나요? 네, 느린 그림으로 다시 네. 얼굴에 맞았네요.
지금 김소라 선수도 미안하다고 네 김한울 골키퍼에게 다가가서 네 한 말을 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기 전에 딱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얼굴에 맞으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얼굴에 맞아 버렸네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네. 아 지금 레드카드가 나왔습니다. 있는데요. 아 지금 얼굴을 향해서 던졌다고 심판이 판정 내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핸드볼 경기에서 골키퍼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네. 던졌을 경우에 또 이렇게 지금 안내방송이 나왔죠? 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안내 방송이 나왔는데 규칙상 10미와 7미대 얼굴을 맞추면 네, 골키퍼가 네. 다리가 정지돼 있는 상태에서의 얼굴 가격은 선수 네. 보호 차원에서 또 저렇게 처벌이 네. 가해지죠. 이렇게 되면 오늘 경기 김소라 선수는 등장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김소라 네. 선수는 경기장에 들어올 수 없고요. 네. 2분 후에 다른 선수가 다시 재등장을 할 수 있죠. 네. 파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고의가 아니어도 네, 얼굴에 맞게 된다면 네. 네, 바로 퇴장 선언이 된다고 네, 규칙상 그렇게 된다고 네, 지금 안에 방송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경기 되게 됩니다. 3척. 반대편 잘 봤습니다. 슛! 네. 안에 팔을 쭉 뻗어서 막아냅니다. 역시 12번의 정지인 선수가 신장이 크기 때문에요. 네. 웬만큼 위로 높이 띄우지 않는 이상은 다 걷어낼 수가 있죠. 네. 한 명 부족한 양덕. 파울입니다. 이가연. 직접 슛 반칙입니다. 네 지금은 15번의 김지현 선수가 도움 수비 네. 김지현 선수 도움 수비 아주 좋았어요. 자칫 잘못했더라면 또 노마크 찬스 슛을 주지 않을까라는 좀 위험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은 오버스텝 파울. 네 그 전에 득점이 되기 전에 파울이 먼저 일어났죠. 네 양덕 입장에서는 김소라 선수가 빠진 게 좀 안타깝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렸습니다. 슛! 아, 빗나갔습니다. 네, 바깥쪽으로 네. 또 나갔네요. 김소라 선수의 퇴장이 과연 어떤 변수로 작용될지 이제 남은 시간 9분 50초 점수는 15대 13입니다. 두 점 뒤진 삼청여중의 공격. 반대편을 길게 자, 한 명 퇴장당했던 선수는 다시 들어왔습니다. 다시 삼청여중의 공격. 박소연 가운데 다시 박소연 뒤쪽 다시 7m 들어 얻어냅니다. 네 지금은 27번의 박소연 선수와 또 17번의 김소연 선수의 크로싱 공격 아주 절묘했어요. 네 공간 사이의 움직임도 아주 좋았고요. 17번 김소연 7m 들어 성공합니다. 네, 좋습니다. 아 이번에는 스윙 페이크를 이용한 좀 슈팅 좋았죠. 네. 역시 7m 드로우를 던질 때 스로를 던질 때 또 골키퍼와의 또 그 두뇌 싸움도 있지만요. 또 타이밍을 얼마큼 뺐느냐 이것도 참 중요하거든요. 네. 김세현 선수 오늘 7m 드로우를 하면서 지금 슈팅 타이밍 아주 잘 좋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11번에 이현주 선수가 멋지게 득점 성공했습니다. 네, 양손을 다 사용하는 네. 11번에 이현주 선수 이번에는 중거리 슛 잘 넣어줬죠. 그렇습니다. 점수 두 점 차 가운데 열렸죠. 아, 하지만 슛 동작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파울. 지금 양덕여중 볼 쪽으로의 그런 집중 수비 지금 아주 좋아요. 네. 박소연 오른쪽
하지만 네, 네, 라인 크로스죠.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는 양덕 여중입니다. 가운데 직접 슛 들어갑니다. 네, 이가현. 네, 턴오버에 의해서 지금 미들 속공을 빠르게 지금 전개를 시켰는데요. 네. 점수가 석점 차이로 벌어지니까 삼청여중에서 작전 타임을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남은 시간 7분 50초. 점수 석점 차. 삼청여중에서는 좀 부담되는 점수 차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아, 선수들이 아, 지금 18번의 김소라 선수가 양덕여중에서 빠지고 나서 네. 조금 움직임이 조금 원활해졌어요. 네. 키 큰 선수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어졌기 때문에 네. 그 공간 활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다면 그렇죠. 점수 차이를 좀 더 좁힐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정말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삼척의 특기 중에 하나가 바로 공간 침투인데 이 공간 침투를 이제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양덕여중 입장에서 김소라 선수의 퇴장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점수차를 벌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현주 선수가 멋진 득점으로 인해서 17대 14 석점 차까지 점수를 벌려놨기 때문에 충분히 이 점수차를 유지하면 우승을 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선수들 다시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경기 재개됩니다. 남은 시간 7분 50초. 점수는 석점 차. 양덕여중 김소라 선수가 빠지고 나서 다시 전진 수비로 수비에 좋아요. 네. 네. 막았습니다. 42번의 정진희 선수의 또 선방이죠. 네. 정말 중요한 선방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공격해 들어갑니다. 직접 돌파 슛 들어갑니다. 네, 좋았습니다. 지금 27번 박소연 선수 지금 움직임 아주 칭찬해 주고 싶은데요. 볼을 잡으면서 보세요. 수비가 나오는 것을 보고 미리 움직이면서 지금 방향을 틀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는 저렇게 스무스하게 또 돌파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런 움직임이 좀 어려운데 어린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움직임 아주 좋았습니다. 네. 아, 네, 지금 네, 실책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양덕여중의 네, 실책. 다시 공격해 들어가는 삼척. 점수는 두 점 차. 전진 수비를 하고 있는 양덕여중. 김수현. 왼쪽으로 하지만 슛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뒤로 뺍니다. 다시 파울. 박소연 오른쪽 오펜스 파울이죠. 아, 네, 오펜스 파울 선언됐습니다. 더 빠르게 나갈 거예요. 양준 네. 선수죠. 지금은 파울이 먼저 선언됐습니다. 정예영 선수의 슈팅 들어갔지만 파울이 먼저 선언됐기 때문에 다시 양덕여중 공격 이어가겠습니다. 정예영 가운데 공 놓쳤습니다만 다시 공격은 양덕여중에게 이어갑니다. 점수 두 점 차. 지금부터는 실책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뒤쪽 잘 연결됐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네. 13번의 최윤희 선수죠. 네. 후반전 들어서 벌써 석득점이나 했어요. 같은 포지션에서 슛 코스도 골키퍼의 허리 쪽을 또 잘 공략을 해서 득점해줬습니다. 네. 직접 돌파 후 슛 7m 들어 얻어냅니다. 그리고 2분간 퇴장. 네, 27번의 박소연 선수 후반 들어서 지금 돌파를 꾸준히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네. 과감한 돌파, 득점과 또 7미 드로 또한 또 2분 퇴장 유도 네. 아주 지금 성실하게, 착실하게 지금 잘 해주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김소연 선수가 7미터 드로 모두 성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약 5분 정도의 시간이 남았는데요. 두 점 차 아직 모르거든요. 네. 양쪽 팀 선수들 벤치 긴장 늦추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금 양덕 여중이 한 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정예영. 13번의 최윤희 선수가 멀리까지 나왔습니다. 가운데 직접 슛 들어갑니다. 아, 네, 코스 아주 좋습니다. 네, 이현주. 네, 양손은 자유자재로 지금 구사를 하는 11번의 이현주 선수 슈팅 아주 좋았죠. 네. 다시 파울. 반대편으로 길게 열렸습니다. 슛! 네, 하지만 막혔습니다. 선방이죠. 그러나 네. 골키퍼 못 맞고 사이드 라인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시 삼청년 중에 공격권입니다. 또 열렸죠. 아, 이번에 네, 7m 드로우. 이번에는 7m 드로우예요. 그리고 2분간 퇴장이 다시 주어집니다. 아, 네. 양동현 아, 네. 두 명의 선수가 지금 퇴장을 당했는데요. 퇴장 관리 좀 해줘야겠죠? 네. 김소연 막아냅니다. 12번의 정진희 선수 막아냅니다. 네. 지금 굉장히 중요한 7m 드로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양동여중은 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명의 선수가 네. 들어오기까지 약 15초 정도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시간을 잘 벌어야겠죠? 그 전에 양동윤은 12번의 정진희 선수의 7m 드로우 하지만 네. 또 11번의 이현주 선수의 또 7m 드로우를 또 얻었고요. 네. 양동윤 중 무려 두 명이나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7m 드로우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상하게 네. 수적 열세에 있는 팀들이 더 득점 올리고 공격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네, 하지만 16번의 김한울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찬스를 잘 살려야겠는데요. 네. 삼청여 중이요. 아, 가로채는 거 성공했습니다. 빠르게 앞에 비어있는데 하지만 그 전에 심판이 자리를 다시 잡아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덕여중 입장에서는 시간은 양덕여중 편이기 때문에 뭐 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석점차 리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시간을 충분히 버는 그런 공격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오펜스 파울이에요. 오펜스 파울. 빨리 연결시켜줘야겠죠. 네. 이제 남은 시간 2분 정도 남았습니다. 파울. 가운데 열렸습니다. 슛! 7m 드로우. 이제 양덕여중 입장에선 석점차 삼청여중 7m 드로우 성공팀 2점차입니다. 13번의 최진아 선수가 7m 드로우 던집니다. 최진아 슛 들어갑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약 1분 4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네. 점수 2점차. 네, 삼청여중은 양덕여중의 실수를 유발시키는 적극적인 공격 수비로서 또 속공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네.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공격을 하도록 놔둬서는 절대 안 되겠죠. 네. 양덕 공격해 들어 가운데 열렸습니다. 들어갑니다. 네, 세기 골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노희경 선수죠. 네, 노희경 선수가 강력한 슈팅, 피벗 플레이 상당히 멋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은 1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소연 가운데 돌면서 슈팅할 때 파울입니다. 점수 석점차. 다시 가운데 박소연 뒤쪽으로 뺍니다. 먼 거리 슛 막혔습니다. 오늘 중요할 때 12번의 정진희 골키퍼가 많이 막아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슛! 골대 받고 나오는군요. 네. 다시 빠르게 공격해 들어가는 3척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어린 선수들 뭐 지금 거의 승패는 결정이 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네, 가운데 슛! 들어갑니다. 네.
이제 남은 시간 5초 남았습니다. 아, 오늘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됐습니다. 2013 핸드볼 코리아 전국 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 여자 중등부 우승은 양덕 여중이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양쪽 팀 선수들 경기 아주 잘해줬고요. 네. 또 양덕 여중은 올해 또 3관왕을 했었는데 네. 한 대회를 더 이김으로 해서 또 오늘 4관왕의 또 영광에 네. 4관왕의 영광에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정말 재미있는 양팀 좀 아쉽고 후에도 좀 남을 만한 경기가 좀 삼척 입장에서는 좀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소라 선수가 점 후반 중반쯤에 퇴장당하고 나서 아, 따라잡을 수 있겠구나 했는데 아 거기까지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삼척도 정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는 경기 보여줬습니다. 네. 네. 2013 핸드볼 코리아 전국 중고 핸드볼 선수권 대회 양덕 여자중학교와 삼척 여자중학교의 경기는 20-18로 양덕 여자중학교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이제 남자 중등부 결승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요동치는 나의 심장.